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뒤쪽에 자, 217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처분의 승계를 보실까요? 자, 오늘 진도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승계. 자, 먼저 뭐 행정처분은 이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이런 것들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를 계속 승계시키겠다. 제목을 먼저 잘 보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승계한다라고 폐업을 해도 아예 행정처분의 승계는 계속되고, 그리고 폐업을 해도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를 하겠다. 이런 소리가 이제 바로 행정처분의 승계. 한번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자, 먼저 쭉 내려오신 것처럼 개업 공인주사가 폐업을 해도, 자, 요 폐업에 이제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폐업을 해도 계속 뭐 한다? 개업 공인주사의 지위는 승계한다. 근데 나중에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없애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그런 소리가 바로 이제 행정처분의 승계,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로 2번 보실까요? 자, 요 문장 갖고 시험 문제 자주 냅니다. 자, 먼저, 근데 이게 좀 많이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3년인가 1년인가, 그리고 또 언제부터 얼마 동안 따라가는지 요걸 꼭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자, 그때 승계한다. 자, 얻어맞고 폐업을 해도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 여기 바로 이제 승계한다 합니다. 그러면 뭐하고 뭐는 딱 두 개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주사에 대한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그리고 자, 100만원, 500만원 이런 거 말고 그냥 과태료만 밑줄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전에도 그냥 과태료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두 개가 있는데,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그러니까 요 두 개입니다. 업무정지하고 과태료의 아래 보실까요? 자, 위반행위를 사유를 행했던 행정처분의 효과.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정지와 과태료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내려진 날인지, 처분일인지, 폐업일인지. 근데 이게 정말 표가 안 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끝에 보실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언제로부터 몇 년 처분일. 그러니까 꼭 여기다가 폐업일. 자, 이런 식으로 꼭 속여서 냅니다. 무슨 날짜? 처분일. 처분일로부터 몇 년, 1년 동안 따라가게 하겠다. 우리 바로 앞에서 이제 업무정지도 최근 1년 이내, 그리고 등록취소도 업무정지 뭐 하면서 이제 그때 업무정지 3번도 최근 1년 이내 맨날 그랬습니다. 또 과태료하고 섞어서 4번도 최근 1년 이내, 1년만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1년만 따라가게 하겠다. 요 소리입니다. 근데 언제로부터 얼마간 그 얘기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 꼭 여기다가 폐업일 이런 식으로 속이니까 거기 처분일 아래다가 폐업일 X, 여기 이제 길목인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또 긴장하면 잘 안 보여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3년간 승계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년만 승계한다. 아래 보실까요? 다시 개설 등록을 해도 뭐 한다? 승계한다. 따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업해봐야 소용없다. 입니다. 폐업으로 잔머리 굴리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계속 따라간다라고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처분을 하겠다. 폐업 전에 바로 이제 행정처분 전에 폐업으로,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처분이 있었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같은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같은 처분이 있었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처분이 없었습니다. 폐업을 먼저 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딱 때릴 것 같으니까 먼저 딱 냄새 맡고, 아주 그냥 개코라고 했습니다. 딱 냄새를 맡고 때리기 전에 폐업. 그럼 약오르지 그랬을 겁니다. 약오르긴 뭘 약올라? 등록 취소할 거요 라고 해가지고 폐업을 해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폐업을 하면 더 이상 개업이 아니니까 거기다 뭘 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겠다고 얘기입니다. 아주 편법 썼구나. 이런 소리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자, 2번에 이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폐업신고 전에 뭐가 있었다? 등록취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 법전에는 그냥 등록취소라고 했지 저렇게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두 개는 안 나눴습니다. 뭐 두 개가 들어가겠지만 등록취소하고 뭐 업무정지,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폐업 전에 먼저 등록취소 있었는데, 업무정지 있었는데 먼저 처분하기 전에 폐업부터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는 건 이제 등록 취소하면 3년 갈 거예요. 업무 정지하면 뭐 6개월 이런 것들 그대로 갈 거예요. 이런 소리 합니다. 처분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하지 말아라. 이제 너무 오래됐습니다. 자, 뒤쪽을 넘겨보실까요? 뒤쪽에 이제 몇 년 넘어가면 못한다. 그리고 업무정지는 몇 년 넘어가면 못한다. 업무정지에다 3년 해서 시험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기초문제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저렇게 비슷하게 나온다. 아주 심하게 이상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거 비슷하게 바꿔서 나와요. 입니다. 자, 기업 보내보실까요?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그리고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 이게 이제 너무 기니까 우리 법에서 저기 이제 법이나 시험 문제도 그냥 폐업 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업을 한 기간 이렇게입니다. 폐업을 했던 기간이 얼마를 넘어갔다고요? 3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등록 취소를 얘기합니다. 등록 취소는 3년 가잖아요. 이미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잔머리 굴린 거 아닌 쪽입니다. 폐업을 했다가 3년 후에 등록 신청을 했는데 그 전에 안 때린 거 있다고 이제 와서 때리면 다시 3년 가라고요? 아니요. 그럼 진작 때리지 그랬을 겁니다. 3년 넘어가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잔머리 굴린 것도 아니고 잽싸게 잠수탄 것도 아니니까 3년 넘어가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우리 보통 이제 시효가 있었을 겁니다. 권리에 주무셨으면 권리 행사하지 말아라. 그런 게 바로 이제 시효. 민법에도 있고 이제 저기 형법에도 있고 공소시효 결격사유에서도 공소시효 그런 거 나왔잖아요. 민법에 가면 점유취득시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권리행사하지 말아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지났으면 이제 와서 뭔 등록취소를 하냐고 그럽니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을 초과를 하면은 여러분 이제 등록취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등록취소는 몇 년 지나 못한다. 3년. 요즘 또 응용해 갖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인증 등록을 했던 개업이 폐업을 했는데 몇 년 지나면 못하냐고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님 보내보실까요? 근데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제 다릅니다. 등록취소 말고 기업번호 등록취소인데 업무정지면 업무정지면 몇 년 지나면 할 수 없냐고. 아까 몇 년 승계한다? 1년. 그러니까 1년 지나면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자, 폐업처분이, 행정처분이 뭐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여기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폐업기간이 몇 년을 지나면요. 1년을 넘어가면은 저 초과가 이제 경과인데 하여튼 1년이 초과가 되면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의미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할 수 없다. 근데 여기다 이제 3년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업무정지가 무슨 3년이요? 라고 꼭 근처에 있으니까 그걸 바꿔냈습니다. 등록 취소가 3년이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뭐 요거 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승계한다. 그리고 처분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3년 지나면 발생했으니까 처분도 안 했으니까 폐업도 없었으니까 좀 오래 가라고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그건 바로 앞전에서 봤습니다. 그 놈하고 한번 이제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이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낼 정도로 너무 간단하지만요. 자, 재등록했던 개업 공인주사를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의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뭐하라고요?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 안 하면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 안 하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갈 수가 있으니까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아무리 꼴보기 싫고 미워도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국가도 해야 돼. 우리도 이제 안 하면은 따질 거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보실까요? 법인, 이제 법인이 대표자입니다. 개업공사인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 행정처분의 승계 규정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따라가는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번 정도로 뭐 내본 적은 없어도 하여튼에 1번, 2번, 아까 1번, 2번 그 두 개를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번, 뭐 승계한다. 승계, 처분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요거 나누어서, 그리고 의미가 뭔지를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요거 이제 기출문제인데, 28회 정도의 기출문제인데, 개업공인주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데 승계인데, 여기서는 뭐 처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냥 1번은 그냥 간단하죠. 아, 일단 등록관청을 달리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도,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주사 지위를 그대로 뭐 한다? 승계한다. 뭐 시공구청을 달리해서 여기 세종시에다가 저기 대전 가도 똑같어 그입니다. 그죠? 세종시에서 얻어 맞은 것은 대전에도 그대로 승계해. 뭐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안 그러면 또 편법 쓸 거니까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2번 이제 요 놈을 잘 보실까요? 저 뭐라고 했나? 저 3년이 맞나? 교수님입니다. 그 딱 이렇게 길목을 찾아가야 됩니다. 열심히만 읽어갖고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머리만 아픕니다. 자, 10번 풀면 40분 다 지납니다. 자, 2번 보실까요? 폐업신고 전에 개업 공인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여기는 처분이 있었다는 거죠. 처분의 효과. 그럼 위에 거네요. 뭐 하겠다 못하겠다 그거 말고 이미 했는데 또 할까요? 아니죠.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처분의 효과. 얻어맞은 날 처분일을 맞았네요. 꼭 저기다가 폐업일 절했는 데입니다. 처분의 효과는 아직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그 처분일로부터 그랬더니 갑자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어디 가면 3년이 있으니까 살짝 바꿨다는 겁니다. 3년간 재등록했던 기업권사한테 승계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몇 년이래요? 1년입니다. 정말 이렇게만 딱 찾아가면 답은 벌써 나왔네. 라고, 요건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이 정답? 2번. 2번이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문 3년. 3년은 처분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처분 못한다 해서 3년을 봤습니다. 그래서 등록 주소에서 봤습니다. 여기는 뭐 업무정지가 3년 갈 일도 없고, 입니다. 그건 발생이겠지.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번이 바로 답이고요. 그러면 3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자, 업무정지 말고 이제 과태료네요. 과태료요.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러면 위에 있는 무장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업무정지였었고 과태료였었고 그 처분의 효과는 답도 한번 비교해보라고 알려주고 있네. 자, 그 처분일로부터 몇 년? 1년. 그러니까 여기 이제 2번하고 3번은 같은 문장인데 그것도 이제 같이 있는 거 모르면은 자, 2번 봐도 생각 없고 3번 봐도 생각 없고 자, 이러면 둘 중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구만. 2번은 틀렸고 1번은 맞았고 처분일로부터 업무정지 과태료는 1년씩 승계했습니다. 맞았습니다. 3번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뭐 4번 그냥 간단하네.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를 3년 지났으니까 저기 3년 초과 나왔네요. 등록취소 할 수 없다. 맞잖아요. 3년도 맞고 등록취소 할 수 없다도 맞고 이제 업무정지 나왔네요. 폐업기간 1년을 초과를 하면은 재등록했던 개업공인사에 대해서 이제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1년 지났으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4번 5번은 나란히 맞았죠. 3년 맞았고 1년 맞았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틀렸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출문제였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아마 올해 나올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로 보실까? 우리 단체 존재 한 문제가 반드시, 자, 공인중개사 협회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협회는 어떻게 성립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부나 지회를 찾아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아마 오늘도 하고 있을 겁니다. 협회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해. 그리고 협회가 도대체 뭐 한대요? 공제사업.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거의 안 나오고 한 문제만 딱 나와. 요즘 또 협회가 이상한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주 협회는 골탕 먹이려고 작정했나 봐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이상한 것만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냥 평범한 거 나올 것 같아요. 자, 먼저 협회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협회 한 문제라고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제사업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런 쪽에서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협회 의의는 그냥 설립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앞쪽에 저렇게 설립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1번은 그냥 나올 건 아예 없고 뭐 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협회 성격에서는 가끔씩 뭐 비영리 이런 것들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법인인가 사법인인가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절차에서 인가네 등기네 이런 것들은 또 나오긴 할 겁니다. 자, 먼저 자, 1번 같은 것은 이제 시험 문제 내본 적 있고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람의 단체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재단법인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재산의 단체가 재단법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단체가 모여서 공인중개사 협회가 성립되지 무슨 재산의 단체 아니요. 재단법인은 어디 무슨 장학회 이런 게 바로 재단법인입니다. 뭔 법입니다. 사단법인. 그 사단법인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요. 첫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서 사단법 재단 X 아니면 또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에 조합 나오잖아요. 뭐 돈 벌라고 그런 거 아니고요. 비영리인데 무슨 조합이요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조합도 시험 문제 기초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잘 넣으셔야 됩니다. 꼭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 당신의 단체니까 알고 있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간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입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근데 옛날에는 가입 반드시 해라. 그래놓고 이제 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아지니까 가입은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불이익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협회는 꼭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아니다. 여러 개. 여러 개 얼마든지, 우리 세종시에다가도 얼마든지 협회를, 옛날에는 서울에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주된 사무소 반드시 서울도 필요 없습니다. 몇 개라도 가능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협회 설립에서 이제 저렇게 이제 박스에 보시면 뭐 300, 그리고 600,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꽤나 나왔습니다. 협회가 성립하는 거 모르면 안 돼. 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냥 설립의 의의는 그냥 간단하게 저기다 설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국가는 협회에 대해서 관심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광인주교사협회, 여기는 상당히 그래도 규모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좀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 웬만하신 분들도 다 알긴 알 겁니다. 광인주교사협회. 자, 오른쪽에 보실까요? 자, 223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첫 번째가 정관작성. 저렇게 의의가 한번 나오니까 이제 번호가 좀 틀려졌는데, 첫 번째는 정관작성. 정관은 이제 무슨 무슨 규정입니다. 서로의 그냥 약속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정관 그렇습니다. 꼭 무슨 회사를 만들 때는 정관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뭐 주주는 누구고 수익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거 있어야 되겠잖아요. 내부적인 규정을 얘기하는 게 정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정관을 작성할 건데 몇 명이 작성을 해서 서명 날인을 하냐고 저 숫자를 자꾸 낸다는 겁니다. 몇 명이래요? 30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00명이니까 여기는 왜요? 뭐 이런 숫자 의미는 없으니까 법에서 그냥 300이래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300명 이상이 발견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정관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최소한 정관 작성할 때는 몇 명 있어야 된다? 300명. 자, 먼저 첫 번째 단계고요. 그죠? 자, 서명 날인 하고 거기서 한번 끊어 놓으실까요? 첫 번째 단계 정관 작성.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모여서, 자, 국장한테 인가 받을 게 아니라 니들끼리 알아서 할 거니까 니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동의를 해.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과반수 동의입니다. 자, 먼저 얼마라고요? 이제 600명. 저기 600명에다 기억해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기억, 니언, 티건 이런 문제를 엄청 좋아합니다. 작년도에는 또 막 비읍까지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꼭 한두 개는 꼭 나온다는 겁니다. 형태도 막 다양하게 합니다. 지금 이제 몇 개냐 물어보고 맨날 기억, 니언 해가지고 박스에서 찾아봐. 꼭 그런 문제 나옵니다. 그런 놈들이 이제 시간 많이 빼앗습니다. 그 다음 전체가 몇 명이고요? 600. 그러니까 더블로 늘어났죠. 근데 저기 거리정보 사업자에서 500명 이러니까 거기하고 헷갈린다. 그러니까 거기 원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 비슷합니다. 자, 여기는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원 뭐라고요? 여기다 2분의 1 그러면 안 되겠죠. 반수 이상 그러면 안 되겠죠. 뭐라고요? 과반수. 항상 우리 결정할 때는 과반수. 동수면 부결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지. 그렇죠? 50대 50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걸로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다 국가에서도 과반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반을 넘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딱 만약에 600명이면 300명 갖고 동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00몇 명이라고요? 한 명. 딱 301명이라도 돼야 그래야 이제 통과.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 못하면 끝이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동의인데, 두 번째 동의인데, 600명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거기서 이제 골고루, 여기도 이제 600명 나왔습니다. 600명 이상이 참석했던 창립총회, 모여서 그입니다. 모여서 그입니다. 뭐 회사도 뭐 모여서 또 손 들고 거기도 결정합니다. 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서울에서 저거 100에다가 니은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몇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600명 안에 서울에서는 100명이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가 600. 그리고 서울에서는 몇 명이라고요? 100. 100명입니다. 서울만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 여기다 광역시 집어넣으면 이제 700이 돼버립니다. 600을 넘어갑니다. 이상해지네. 이런 소리입니다. 서울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두 개 이러면 안 됩니다. 광역시 여섯 군데 각도. 뭐 경기도부터 저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시나 도에서는 여기다 이제 디귿 해놨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20명. 자, 이미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몇 명이다? 600.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서울만 몇 명이다? 100.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는 몇 명이다? 20. 문장으로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알아야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뭐 비교 정리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또 앞쪽에 거리목 사업자하고 정말 500하고 2개하고 30하고는 헷갈린다. 오히려 이놈이 더 중요한데 저 비교 정리의 박스는 안 나왔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지금 저렇게 총회 여기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누구든지 거리정보 사업자는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놈이 더 중요한데 옹따님이 먼저 나왔네. 협회에다가는 골탕 먹이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절차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게 뭐다? 인가. 허가보다 더 셉니다. 그 정도로 가장 규제가 센 게 뭐다? 인가. 인가적인 성격에서 인가 안 받으면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허가는 그래도 무허가 음식이죠. 허가 안 받았다고 그래도 음식값은 받아요. 소송 가게 되면 음식값은 줘라, 제재는 얻어맞아라 이럴 겁니다. 근데 인가는 모든 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소송 가도 소용없어. 이 정도가 됩니다. 자, 누구한테 인가 받으라고요? 국장. 자, 국토교통부 장관. 저걸 또 시도지사한테 인가. 세종시장님 아니고 등록관청도 더 아니고 그입니다. 어디? 국장. 그럼 여기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입니다. 청사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바로 국토교통부 있대요. 그입니다. 설립인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15회 때가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해놓고 다 쓰러졌을 때 시험 문제 1%도 합격을 못했다는 1250명밖에 합격 못했다는 그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인가 받아갖고 성립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법인님은 뭐를 해야 돼? 그놈은 사람들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법 변호고 그입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등기 그입니다. 사람은 그냥 죽지 않고 태어나면은 그냥 살아있으면 무조건 눈만 뜨면 그냥 뭐 뱃속에서도 문 뜨겠지만 일단 나오면은 무조건 그냥 권리금 주체가 됩니다. 근데 법인은 뭐라고요? 등기 공시 안 하면 등기 안 하면 성립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인가받아서 뭐가 끝났냐고 그입니다. 등기를 해야 끝나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번호가 이제 1번은 정관작성, 총회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인가,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 뭐라고요? 등기라고. 요건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우리 교재가 이제 4단계를 잘 표현해놨습니다. 자, 먼저 아까 이제 발기인. 자, 정관 작성할 때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3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여라. 몇 명? 600. 저 600에다가 기억. 그리고 서울에서만 몇 명이라고요? 100.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헷갈릴 겁니다. 괜히 또 갑자기 거리정보 사업자는 생각나가지고 30명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뭐 계산해서도 안 나옵니다. 몇 명이라고요? 20명, 20명입니다. 20명. 골고루인데 서울에서는 100이고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묶인 것도 잘 봐야 되고요. 20명 이상. 그 다음 이제 인가 받으면 저렇게 설립만 되는 거고요. 성립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를 해야 성립한다? 등기라고 저렇게 등기를 해야 뭐한다? 완성된다. 성립된다. 완전히 끝내려면 등기해라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협회 조직을 보실까요? 협회 저렇게 이제 주된 사무소 반드시 서울에다가 둔다가 아니라 둔다 했었다가 바꿔놓고 시험 문제 딱 한 번 내봤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바꿨습니다. 서울에다가 반드시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아마 또 내볼만 합니다. 근데 갑자기 서울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선생이 안 알려준 것도 같고 해갖고 혼자 막 소설을 쓰다가 시간 세월 내월 다 갑니다. 뭐라고요? 서울에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둔다고 했었다가 그걸 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뭐하러 서울에다가 둬야 되냐고 그입니다. 복잡해 죽었더만 인구 천만이 깨지긴 했지만 서울이 제일 바글바글해 그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부지회 잘 보시고요. 지부 찾아서 지회 찾아서 교육이나 받아라 이런 소리 합니다. 교육 안 받으면 등록신청도 못해 근무도 못해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보시니까요. 자, 먼저 시도에다가 뭐를 둡니까? 지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시도에다가 지회 둔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놓고 왜 틀렸게? 라고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크게는 뭐를 둔다고요? 지부 5개입니다. 도저히 안 되면 부도. 이제 지부할 때 부하고 시도할 때도 부도 났다네. 회사 쫄딱 망하면 부도 이럴 겁니다.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안 되면 그냥 본인 나름대로 암기 방법을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소소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민법도 개론도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앞글자라도 따갖고 내 나름대로 선생님도 안 알려주면은 내 나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아예 그냥 던져주는 거 받아먹기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내 나름대로 하게 되면 또 정리도 잘 됩니다. 암기는 해놓고 이게 또 어디다가 써먹는 이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뭐고 이제 어디다가 써먹는지 번지수를 못 찾아갔고요. 써놓고 이제 어디 연결을 못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딱 던져준 거 그냥 잽싸게 받아놓으니까 그대로 나오면 풀릴 건데 그대로는 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못 푸네. 써놓고도 이제 아예 네, 대입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나름대로 지금은 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보여.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공구에다 뭐를 넣고요? 지회, 시회. 지회, 지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바꿔서 자꾸 낸다.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원에 보실까요? 자, 임원, 협회 임원 등 해서 이제 알아서 가입하든지 말든지 뭐 저런 임원은 중요할 거 없는데 지부지회. 두 번째는 지부지회. 그 놈들은 꼭 자주 냅니다. 그리고 협회 업무는 거의 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요즘 이제 아예 안 내다시피 한데 그래도 옛날에는 다음 중에서 협회 업무는 이렇게 내본 적도 있어요. 하여튼 무슨 영리 목적 이런 것들은 안 해. 고수리입니다. 먼저 협회가 이제 고유한 업무로 당연히 법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고유 업무. 고유 업무, 수탁 업무 나눌 때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이전에는 나눌 수도 냈는데 그입니다.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유 업무입니다. 그럼 박스 아래쪽에 자 1번에 잘 볼까요? 1번 해원. 여기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지 않습니다. 품유지를 위한 업무. 자 품위 채통지 결한 그 품위주를 위한 업무 여기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개제도 연구나 개선에 관한 업무 별로 뭐 크게 안 중요하니까 이런 건 이제 아예 안 내다시피 하는데 자 세 번째는 또 여기도 회원 그러니까 1번 3번 4번 그리고 6번이 저 끝에 회원 다 회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국가가 아니니까 전체 개업공사 그러지 않습니다. 가입한 사람만 고소리입니다.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나 연구나 교육이나 연구에 관한 업무.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회원의 윤리원장입니다. 뭐 무릇 인간만 이렇게 나가는 윤리원장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실천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래정보망입니다. 협회가 정말 제일 잘해서 우리도 협회를 이용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거래정보망. 정보를 거기서 제공한다는 겁니다. 망을 봐야 전국 물건 나오니까 서울 물건 나한테 없다 그러면 망에서 찾으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제주도 물건 없다? 제주도 물건? 제주도 있는 개업이 다 올려놓으니까 다 봐요. 여기입니다. 거기 전화번호 나오니까 거기 손님 갈 건데 나하고 같이 하자. 그러면 니 거는 매도인, 나는 매수인 이러면서 나 넣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5번에 이제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협회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보실까요? 아까도 이제 비용리라고 있었는데 공제사업. 자, 우리 협회가 이제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거 돈이 되니까 공제사업. 우리가 1억을 가입한다. 그러면 19만 8천 원 정도만 내면은 1억을 가입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그입니다. 공제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요? 영리 그러면 안 됩니다. 비영리 사업. 그리고 회원 또 그래야지. 여기도 또 개업 그러면 안 됩니다. 회원 간의 상호부조.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돕자. 그입니다. 우리가 손해보상 청구당해서 1억이 없으면 우리 공제사업에서 내주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여기다 무슨 중개업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뭐 겸업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리사업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비영리, 비영리지 절대로 영리 아니에요. 그입니다. 협회가 돈을 밝혀도 일단 시험 문제 볼 때까지는 비영리다. 비영리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하시라는 겁니다. 저것들이 아주 돈을 엄청 밝힙니다. 하여튼 어쩔 수가 없지만 하여튼 여기는 하여튼 시험용에서는 비영리, 시험용에서는 비영리 그래야 됩니다. 괜히 또 영리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저것들이 돈 밝힌다고 또 영리 시험장 가서 낼름 또 골라내시면 또 틀려. 그러다가 또 내년 또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26페이지 보시니까 이제 수탁업무 이제 받아서 시도지사가 바빠 교육. 정말 협회가 매일같이 교육. 실무교육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교육 8만 원. 그리고 직무교육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요걸 정말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자 수탁 받아서 시도지사 그랬었잖아요. 이제 교육 좀 이따가도 배울 것 같은데 실무교육 그리고 종업원 커피 타는 사람이 받는 직무교육 그다음에 연수교육 욕하면서 받는 교육 2년마다 받는 교육 바로 연수교육 뭐 교육은 반드시 매년 나옵니다. 이런 교육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안 하니까 받아서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까지도 시도지사가 바쁘니까 협회가 뭐 해본 적은 없지만 받아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공기업만 하냐? 아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가능하다. 겨누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제사업은 정말 중요한데요. 뭐 3번 같은 거 그리고 옆에 있는 뭐 공제회계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지 다른 놈들은 별로 중요할 건 없고요. 그리고 의의 뭐 이런 것도 아예 의미 없습니다. 하여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만 공제 조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어. 라고 우리 단체가 직접 하는 게 있다. 그리고 공제 사업의 범위는 뭐 시험 문제 감으로 뭐 내본 적도 없지만은 낼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간단합니다. 근데 공제 규정을 만들어서 공제 규정이 뭔지는 우리가 신경 쓸 건 없고요. 이것도 규정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누구한테 승인을 얻어야 될까요? 그입니다. 누구? 국장. 다 하여튼 협회하고는 국장. 좀 더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한번 나오긴 할 건데 먼저 공제 규정을 제정을 해서 누구한테 승인 받는다고요? 국장. 자, 국장을 자꾸 속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그건 꼭 한번 밑줄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계약의 내용은, 그 규정의 내용은 아예 뭐 시험 문제감으로 안 치니까 동그라미 1번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요. 좀 안 나올 거, 의미 없는 것은 그냥 법에 있으니까 써놓은 거니까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227페이지에서 이제 책임 준비금, 연원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거 이제 자주 나왔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협회가 이제 책임을 지려고 준비를 해놓은 돈이 일부는 쌓아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막 협회가 막 돈 받아라. 우리가 19만 8천 원 1년분으로 낸다고 했잖아요. 그걸 자꾸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협회가 돈 없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돈을 좀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일부씩만 쌓아놓으면 우리 10만이나 되는 기업이 다 협회에다가 다 가입하니까 협회가 일부만 쌓아놓으면 얼마든지 1억이고 5천이고 다 내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사고 칠까요? 사고 건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3번 보시면요.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이제 여기입니다. 그건 얼마를 쌓아놓냐고. 나 먼저 무슨 수입에? 근데 여기다 총 수입에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수입에? 공제료 수입에. 정말 심하게 냈습니다. 공제료지 무슨 총 수입액이야. 협회가 오늘도 뭐 연수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한테 받는 공제료 이런 것들만 가지고 따지지 총수입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협회가 많은 수입이 있는데 무슨 총수입액이야 그입니다. 무슨 수입에 공제료 아니다가 총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딱 그 문장으로 또 한번 내볼 만합니다. 좋은 문제는 몇 번씩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분의 얼마라고요? 10. 야, 이놈 안 속여봤는데 여기도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여기다 또 30이라고 속일 때는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면 그렇게 안 많잖아 라고 해서 이제 100분의 10 이상을 이제 많이 모아놓으라고 이상 그랬지 이하 이러진 않았습니다. 이상 자, 보통 이상을 안 쓰는데 여기는 이상이다. 많이 쌓아놓아라. 요것 때문에 이상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이제 여기는 이제 공제회계 그래서 이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면은 국장한테 승인 얻어라.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저 100분의 10을 다른 용도로 쓰겠대요.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누구한테 승인 받아라? 또 국장. 거기도 국토교통부 장관 한번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 쓰고 남으면 이건 이제 매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공시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한 1년분 정도 1년 지나고 나면은 뭐 전년도 거 어떻게 얼마 정도 돈 받아서 그리고 얼마 정도 남았다 이런 것들 무슨 이제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꼭 하잖아요. 니도 그렇게 해봐봐. 그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의 사항을 자 다음 사항은 이제 크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닌데 회계연도 종료 후입니다. 그럼 작년 같으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입니다. 1월 1일부터 해서 이제 회계연도 종료 후 그리고 얼마 이내 너무 급하게 되면 또 안 되니까 이걸 2월 그랬었다가 2월은 너무 짧은 달이잖아요. 28일 바뀌었고 4년마다 29일 너무 짧다고 그랬는지 3개월로 이 법을 바꿨습니다. 몇 개월 이내라고요? 3월. 3월이면 3월 31일까지 줄 수 있을 겁니다. 좀 기네. 이렇게 봐줍니다. 야, 안 그러면 또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으니까 너무 가혹하잖아. 고스렸습니다. 예전에 요거 2월이었었는데 법을 바꿔서 지금 얼마다 3월 동그라미 2번에서 3개월 이내 거기는 아주 중요한 숫자니까 박스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일간신문 협회법에다가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정말 인터넷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게시를 하여야 한다. 안 하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다. 그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이제 공제사업의 이제 지도감독인데요. 공제사업은 돈이다 보니까 국장이 여기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니까 잘못하면 시정해봐라. 그리고 개선해봐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누가 내리냐. 이런 것들은 자꾸 시험 문제 내립니다.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밑줄을 해보실까요? 좀 이따 이제 금융감독원. 여기서 나왔네. 2번. 연원만
빼놓으면 거의 그냥 다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 규정을 준수를 바른 지 하지 아니하여 그리고 시정하라고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으면 돈이 부족하고 막 아무데나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될 거니까 시정해보라고 명령,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내린다? 국장. 뭐 내용은 중요한 건 없는데 일단 국장이 시정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안 따르면 연험도 500만 원야의 과태료 나중에 공시 확인을 운명시 할 때 시가 바로 시정명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이제 공제사업의 검사. 공제사업은 돈인데 그럼 돈검사. 이제 돈검사가 국장은 돈 전문가가 아니죠. 맨날 도로만 만들고 뭐 건축이나 하다 보니까 국장은 그런 쪽하고는 아주 돈에는 아주 잼뱅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뒤에 볼까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거기 금융감독원의 원장 박스를 자르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사한다. 그러면 틀렸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우리가 이제 줄여다가 금감원. 방송에서 하도 그냥 많이 줄이다 보니까 금감원. 그러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고 더 친해 보입니다. 원래는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장. 여분이 바로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장 지가 못하니까 요청 한번 해봐라 라고 요청이 오리였습니다. 이분은 요청만 합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사람 누구다?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일곱 번째 이제 운영위원회. 요즘은 이제 공제사업보다도 운영위원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공제사업을 바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돈하고 관련되니까 여기도 반드시 둬라. 이렇게 써내놨습니다. 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또 감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운영위원회를 뭐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여기 꼭 둔다 에다가 또 뭐랍니까? 저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은 맨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둘 수 있다. 여기는 뭐라고 했나요? 둔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딱 우리 법에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는 둔다. 협회 있는 운영위원회는 뭐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반드시 두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협회 있어요. 아예 여기는 필수적인 기관이지 둔다가 자 둘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뭐 협회 이제 임원이나 중개업이나 법률이나 뭐 여러 문제는 별로 중요할 건 없고요. 아래 하다 이해관계자라고 구성하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9명. 자 앞쪽은 7명에서 11명 했었는데 여기는 몇 명이라고요? 19. 자그마치 19명이나 됩니다. 19명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미성년자 나이하고 똑같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19명이고, 그리고 아래 이제 뭐 세부적인 사항은 그냥 대통령으로 정하고, 위원장도 의미 없겠죠. 회의를 소집하고 장, 의장이 되고, 그 다음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하여튼 몇 명인가. 그리고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요. 이제 위원장, 여기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숫자가 적어서 그랬는지 거기는 부위원장이 없었고요.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있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여기는 이제 뭐 호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직무를 누가요? 부위원장. 부위원장. 대통령이 잠시 문제가 되면은 국무총리 이런 것처럼 부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부위원장. 숫자가 많아서 위원장, 부위원장 나란히 있나 보구나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여덟 번째 볼까요? 그러면 19명, 19명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아래처럼 많은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잘 안 보니까 시험 문제 여기는 심하게 안 내봤지만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쪽을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2번하고 3번은 3분의 1 미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3분의 1 미만으로. 이것도 아직 안 내봤는데 저 3분의 1 고기를 하십니다. 또 저기다 3분의 1 정도 딱 가로해놓고 여기 얼마게요? 2분의 1인가요? 3분의 1인가요? 그런 거 요즘 또 잘 내고 있습니다. 가로넣기 이런 거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도 한 명이 되고 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되고 국장이 바로 지명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협회 회의자 그리고 자 요 2번하고 3번은 3분의 1 미만입니다. 전체 숫자입니다. 그리고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여기가 이제 3분의 1 미만으로더라. 그러면 전체가 15명이다. 그럼 거기다 3분의 1을 보면 딱 5명 나오죠. 그럼 5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4명까지만 둬라. 자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이거 뭐 계산해봐라 그러진 않겠지만
꼭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저기 법인의 쪽에서는 7명이면 몇 명 이어야 하면서 내본 적이 있으니까 여기도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전혀 생각 안 해보면 시험장에서도 생각 자체가 안 납니다. 머리를 다 쥐어뽑아도 생각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놓으면 금방 또 정리가 돼요. 한번 들어오는 것은 또 신기하게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5번 정도 보실까요? 그 나머지 이제 여기는 둘이 이제 합작을 하는데 협회 회장이 추천하고 그 다음 이제 요 사람 어때요? 라고 협회 회장이 추천하고요. 그리고 국장이 알았어 라고 국토교통부장을 두 사람이 짝짝꿍이네 승인을 받아서 유촉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까지 말고 4번부터는 둘이 합작하고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대학에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에 뭐 정교수 말고 그냥 부교수도 가능하고 책임연구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분야 아래쪽에 법률 분야에 전공했던 사람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변호사도 가능합니다. 공인회계사도 되고 그리고 저 앞쪽에 정책심의원에는 공인중개사 여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인중개사도 가능하네요. 게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자꾸 이제 좀 차이가 있나 봐 게입니다. 조금 이제 없었던 사람 자꾸 들어오네. 위원장 말고 부위원장도 있었고 공인중개사도 있었고 좀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급번에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으로 있었거나 아니면 있었던 사람 지금 현재 있거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 조합에서 저기 버스 같은데 농협 같은데 이런데 공제가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 종사했던 사람은 잘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종사한 사람인데 몇 년 이상 종사래요? 꼭 저런 숫자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 숫자를 자꾸 해서 여기다 3년 일을 내나요? 얼마? 5년. 우리 법령에서 5년 잘 안 나오는데 그 업무에 공제 업무에 5년 이상을 이런 5년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내는 놈들 꼭 낼 겁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종사했던 사람도 되고 그 다음 이제 불량품 업무 신고 들어간다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그 다음에 소비자원 임원으로 근데 여기는 현재 재직 중 왕년은 안 되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임기가 몇 년이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요. 임기 몇 년이다? 2년입니다. 3년은 너무 긴 것 같고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욕하는 것 같아도 2년이 좀 적합한 것 같아요. 하다 우리 법령에서 2년 엄청나게 나옵니다. 무슨 법에다 자꾸 욕을 안 되게입니다. 연수교육도 2년. 저기 이제 묘지 가서도 이제 자꾸 나오고 여기도 이제 징역 벌금에서도 곧 2년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도 최단기가 2년 이런 쪽으로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자꾸 욕하고 싶은가 봐. 그리고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횟수를 얘기 안 하니까요.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당 몇 년밖에 못합니까? 4년. 4년. 자, 죽을 사자 그냥 4년이면 더 이상 못해.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아마 또 한 번 응용해서 내볼 만합니다.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기 정책심의원에는 그때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차관 그랬습니다. 제1차관. 여기는 아니요. 무슨 술자리 같대? 네가 해봐. 서로 부르는 것을 호선. 그럽니다. 자,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두고요.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뭐 한다고 했습니까? 호선.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장관, 차관 누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선, 서로 그냥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도 유사한 데서 시험 문제 내봤고요. 바로 이제 어떻게 의결로 결정하냐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입니다. 자, 먼저 회의를 열 때는 제적 그랬습니다. 있는 숫자 그입니다. 없는 사람도 세나 봐. 좀 까탈스럽게 하려고. 근데 만약에 우결. 자, 우결 결정할 때도 없는 사람까지 집어넣어줄까요? 아니죠. 그입니다. 거기는 출석이죠. 출석. 근데 여기다 이제 제적 과반수로 의결한다 해놓고 왜 틀렸을까요?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출석. 출석입니다. 거기 꼭 나눠보실까요? 개의하고 거기서 한번 끊어놓고 하여튼 회의를 열 때는 제적. 그리고 우결할 때는 뭐라고요? 출석. 그거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보실까요? 그 다음에 사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간사하고 뭐를 둔다고요? 서기. 서기를 둡니다. 그 다음 이제 간사하고 서기는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직원 중에서 누가 위원장이 임명을 한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쪽 앞에는 이제 간사만 있었는데 여기는 또 서기가 있네. 숫자가 좀 많아서 그런지 자꾸 앞에서 정책심의원에서 없던 사람이 자꾸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뭐 저 앞쪽과 비슷하네요.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 저기 정책심의원에도 똑같았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요놈이 자꾸 이제 시험 문제가 또 작년에도 나왔고, 27회 때인가도 또 골탕 먹이는 문제로 또 요걸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안 볼 건데, 작년에도 거의 그냥 예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요놈이 또 나왔습니다. 자, 먼저 아홉 번째 보실까요? 자, 공제사업의 개선명령인데, 개선해봐라. 그입니다. 자,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못하면 자산 상황이 불량해서 중개사고 등의 뭐 권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으면 개선해보라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밑에 있는 1번부터 4번 요놈이 자꾸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업무 집행 방법을 바꿔봐라. 그러니까 문장 어렵지 않게 그냥 나왔었고요. 모두 다 맞게 나왔고 그다음에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저기 국민은행 말고 우리은행으로 맡겨봐봐봐. 국민은행 요즘 부실한가 봐. 그냥 농담으로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꿔봐라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자산가치. 장부 가격 자체가 잘못되면 바꿔봐. 뭔 1억이요? 5천밖에 안 되겠구만. 바꿔봐. 그다음에 불건전한 요거 자꾸 쌓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부실채권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저기 뭐 개론에서 뭐 BIS 뭐 이런 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사보 이런 거 많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 바로 이제 보유. 자, 불건전한 것들 자산에 대한 적립금 적립금을 쌓아놔라 그럽니다. 불건전한 게 1억 있으면 아주 적립금도 한 1억 쌓아놔봐봐.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은행이 불건전한 자산이 있으면 자꾸 외부다가 막 팝니다. 그래야 이제 요거 쌓지 않아서 적고 그런 소리 합니다. 요 4번 딱 요까지 정도를 자꾸 시험 문제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작년도 이제 바로 29회 때 7번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저기 493페이지 가면 나와. 좀 이따 한번 쉬는 시간에 493페이지 7번 해가지고 한번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혀 예상 못했던 문제. 그 다음에 10번째가 임원에 대한 뭐 징계 그리고 해임. 이제 시정명령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냥 국장만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내용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징계, 해임을 요구를 하거나 국장이. 그 다음 이제 시정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협회보고 시정해봐라. 라는 것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째가 이제 협회는 재무 건전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라. 우리가 사고 치면 돈을 내줘야 되니까. 이런 규정이 예전에 없었는데 그냥 자꾸 들으면서 엄청나게 내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 1번은 이제 아예 의미 없을 정도고요. 근데 가로 2번. 요거 이제 안 틀리고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돈을 내줄 수 있는 지금 여력의 비율은 아마 요 퍼센트는 또 바꿔볼 만합니다. 100분의 얼마라고요? 100분의 100. 100분의 100 이상. 우리 법령에서 뭐 100분의 100 이상은 아예 안 나올 건데 다 내줄 수 있도록 돈을 내줄 수 있는 여력의 비율이 얼마 정도를 유지하라고요?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00 이상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된다.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 안 틀리고 그러면 이제 틀리게도 나올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지도감독 이제 여기 다 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하여튼 엄청나게 내용 많습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자, 지도감독도 다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체 없이 이제 7일인가 보고, 이런 것들도 몇 번씩 내봤습니다. 다 내봅니다. 자, 먼저 감독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 괜히 또 시도지사가 지부를 아닙니다. 시공구는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자, 모두 다 누가 감독한다고요? 국장. 그래서 이제 협회에 대한 감독은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다 누구라고요? 국장. 자, 해서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 말고 숫자 그냥 차라리 하나를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도지사 아니요. 그리고 등록관청도 아니요. 거기는 신고나 받아줘라. 라고 해서 감독은 국장이 모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2번은 별로 이제 의미는 없는데 감독명령 할 때에 바로 업무보고 자료 제출. 저기 우리 개업에서도 봤습니다. 사무소 쳐들어와서 장부 등을 조사, 검사 뭐 이런 문장 뭐 틀리게 하진 않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이의는 지켜라 신분증 제시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조사 검사 증명서가 A4 용지 한 장으로 있습니다. 자, 언제 올 거고 언제 와서 어디를 뒤질 거고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올 거고 이런 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실명제 그럽니다. 자, 증표를 지나고 상대방한테 뭐 보여줘야 한다.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검사 증명서가 있다. 하다 협회가 됐건 우리 개업이 됐건 건중부 사업자가 됐건 쳐들어갈 때는 예의는 지킨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협회 보고 협회 이제 의결 내용 누가 모른다? 국장.
근데 요거 이제 언제까지 부과하냐고 저걸 7일 이내에 해놓고 왜 틀렸게. 그거 한 두 번인가 연거푸 막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하고 7일 다르잖아요. 지체 없이 3일입니다. 누구보다 7일 그러면 두 배나 넘게 국장 기다리다가 목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자, 여기는 지체 없이. 그 지체 없이를 꼭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봤었던 거 다시 나오네요. 자, 지부, 지회 설치했을 때 지부는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시? 도지사한테. 시도이 있으니까입니다. 또 이걸 국장한테 그럼 X입니다. 그리고 지회는 시군구에 있으니까 누구? 등록관청에. 그런데 대신에 감독은 그래도 국장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용어가 이렇게 다양하니까요. 용어도, 뭐, 용어는 뭐, 심하게 해서 뭐, 요거, 용어 맞았니, 틀렸니? 이런지는 않았지만, 자, 먼저 협회가 설립할 때, 아까 이제 총회 다음에 인가. 아주 제일 까다롭다는 인가. 뭐, 협회는 허가 받으면 X. 허가보다 더 까다로워. 입니다. 인가 받아야 바로 설립돼. 그리고 등기야 성립돼. 그리고 총회 의결 내용, 아까 지체 없이 뭐 해라? 보고 해라. 그리고 지부에다가 뭐 한다? 지부는 또 인가라고 안 합니다. 지부는 뭐 한다? 신고한다. 누구한테 신고한다? 부도났다네? 시도지사한테. 지회는 누구한테요? 시공구, 등록관청한테. 입니다. 임자가 다르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승인, 공제규정 바꿀 때 아니면 만들 때 뭐 승인,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때 국장한테 뭐 승인. 그리고 아까 이제 공제사업에 검사 하나 써놓고 누구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이렇게 써놓으시면 그땐 또 검사네? 검사 그랬습니다. 동검사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요 1번 문제가 이제 바로 자, 바로 이제 8일 때 나왔던 문제인데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자, 옳은 것은 이런 옳은 문제는 잘 풀어놓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틀린 거. 자,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한번 옳은 거. 자,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지 볼까요? 협회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먼저 협회는 왜 또 갑자기 거리 계약서가 나온대요? 협회가 국장인가? 저렇게 나온 적이 정말 있었습니다.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에 표진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을 하여야 한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야, 누구 나옵니까? 거리계약서의 표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시도지사도 아니고 등록관청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세종시의, 그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저렇게 국장을 잡고 시도라고 속인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요? 여기는 국장. 뭐니? 협회각입니다. 민간단체인데. 협회가 등장해갖고 뭔 서식을 정해다가 사용을 또 권장을 해야 되냐고. 말도 안 되고 국장도 그냥 권장할 수 있다고 하더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이제 숫자가 이상하죠. 저기 200원 또 왜 나왔대? 저렇게 맨날 소수를 씁니다. 그래서 600이라고 하면 헷갈렸을 건데 협회는 회원 200명 이상이 발기인 돼서 정관을 작성하고 200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거 뭐 볼 것도 없겠다입니다. 괜히 그냥 밑줄 그어갔으면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래 또 이상한 소리가 나왔네요. 총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한 군데가 틀린 게 아니네 또.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맞습니까? 허가가 뭐라고요? 인가. 정말 저렇게 내볼 겁니다. 저기다 이제 300을 맞춰놓으면 또 맞았나 봐. 뭐 허가가 또 틀렸네. 여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잔악기나 불조심, 철사방정 떨면 안 됩니다. 어쨌든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왔다 그럽니다. 또 말장난하고 있겠다라고 긴장하지 마시고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꼭 점수가 안 남아도 꼭 모의고사만 이제 풀고 나면 그냥 반이 그냥 다 빠지고 그냥 집에 가서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자, 그 과정 다 거쳐가요 그럽니다. 막 20점 나왔다고 또 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한장을 접수, 내가 이런 점수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막 내 생전에 막 이런 점수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막 충격을 받으실 건데, 그럴만해요, 여기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알 것 같으면 점수가 내려갑니다. 모르고 그냥 쿡쿡 찍으면 50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찍으면 잘 안, 내 답만 피해 다녀. 꼭 두 개 중에서 찍었는데, 내 답만 계속 피해 다녀. 이제 그러다가 이제 7, 8호 가면서 이제 문제풀이 하면은 이제 서서히 올라옵니다. 다 그 과정 거쳐가지 지금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이 위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또 아예 그냥 벌써 이제 벚꽃 축제 가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올해는 절대 이제 올해는 아예 이제 어디 가서 축제 가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 책에다가 막 빨간색 뭐 노란색 뭐 이렇게 치르면서 책에서 꽃 구경을 다 하셔야 됩니다. 요 책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형광펜으로 그셔야지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가다가 또 마주치면 큰일 납니다. 보셔야 됩니다. 잽싸게 도망와야 됩니다. 보실까요? 이제 여기도 2번 완전 틀렸죠. 200도 틀렸고 허가도 틀렸고 이제 그게 보여야 됩니다. 뭐 지금 안 보여도 지금은 괜찮고. 그리고 또 2월 이상하죠. 2월 저 짧은 달 저래 썼다가 바꿨다고. 2번 이제 세 번째일까요?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이래요. 2월 아니 얼마? 3월.
이렇게 꼭 바꾼다는 겁니다. 3월 정말 이런 문제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4번 이제 4번 잘 보셔야 됩니다.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아까 금융감독원장이 한번 나왔잖아요. 시정명령 개선명령은 누가 하더라? 금융감독원장 아닐 건데 금융감독원장은 얘네는 그냥 돈 전문가 금융원고였으니까 돈 나와야지 공제사업의 검사 그다음에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조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하는 사람 누구다? 국장. 개선명령, 시정명령 다 국장입니다. 계십니다. 넌 돈조사다. 공주사업의 검사였습니다. 그럼 이제 답은 5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앞에다가 미끼 다 던져놓고 그냥 우리 보고 물어라, 물어라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보실까요? 협회는 공제의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하면 아주 그냥 편하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잖아요. 국장한테 승인받아. 꼭 제 돈 거는 사람은 국장. 하단 돈 조사만 금융감독원의 원장.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자, 233페이지 저거 쳐들어올 때 바로 공제사업의 공제공인사협회의 조사검사 증명서. 그리고 국장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등록관청도 나오고 시도사 나오고 나오기는 왜 나와? 하다 협회는 국장밖에 없어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제 오이스 문제. 자, 이 정도 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교육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행정처분, 자, 형벌 이런 것도 이제 발신 또 나오고 그러니까 과태료까지도 나오니까 한번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